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데오 드세요. 뜨거워요. 아니야, 왜 그래. 와, 졸맛탱. 개맛있음. 아, 맞다, 캡처. 아멘, 재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후원을 짱짱맨 많이 해줘가지고. 감사해요. 잠깐만요. 먹방 보면서 배부르다는 사람 이해 안 가. 맛있겠다. 먹방이 재밌는 건 배가 불렀을 때가 아니라 다이어트 중이거나 내가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될 때 있죠. 그때 진짜 맛있게 보인다? 신기하게. 아, 쉬는 날 밥을 못 먹었어요. 에너지 드링크만 열심히 먹었으니까. 입맛이 없었어요. 불맛. 와. 사는 이유를 알겠어. 에너지 드링크를 진짜 많이 먹어서 계속 말하게 되네요. 수제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주말에 아이언맨 너너 5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또 오독오독 고맙습니다. 아, 뭔가 좀 카톡으로 좀 떠난다는 카톡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근데 저 안 읽으면 되는데.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요. 얼큰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아마 쉬어야 되는데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야. 근데 막 언니들 전화 오는 거야, 나오라고. 나갈까 말까 고민한 사이에 월드페가 끝나버렸지. 그래서 끝나고 픽업하러 갔지. 그래서 이제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계속 우울한 거야, 기분이.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셨지. 응? 몰라. 근데 사람이 오는 데 이유 없고 가는 데 이유 없어요. 그래도 팬분들이 맨날 같이 있어주면 너무 행복하지. 나는 악플러들 말고 특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분도 요즘 보기 좀 힘들지만 누군지 알죠? 별풍선 씨요. 별풍선 씨. 근데 여기 시래기도 맛있다. 아멘.
죽냐? 쓰는? 쓰는데 스트레스 받게 카톡을 별풍선씨 쐈습니다. 그니까 맞아. 살이 많고 잘 발라지는 게 좋아요. 와. 벌써 밥을 거의 다 먹었어. 배가 엄청 고팠나봐요. 고플만 하지. 분홍칠? 맞아, 과즙 메이크업. 고기가 없어요. 아일랜드 식탁인가? 척추 사이에 젓가락을 딱? 별로 없어, 근데. 특평양념.
볶아먹은 꿀맛이야. 이쁘게 드시는데요. 이제 감자탕은 패스할게요. 왜요? 우거지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가 너무 없어요. 애기요. 여자친구 중에 한명 진짜 웃긴 애가 있었다? 근데 걔가 바운드 클럽 간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바운드에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대. 그래서 자기가 바운드를 가봤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와가지고 몇 살이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저 27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대. 엄마 밥풀 튀기네.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대. 어렸나봐. 그만큼 나이대가 엄청 어려졌다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입국곧당했어? 너 아레나도 입국곧당했다며. 납시언님 어서오세요. 키로키로키로. 옥타곤 테이블. 친구 안 따라다녀? 개 맛있어요. 축구? 챔스가 아직도 하는 거예요? 달감이 10개 개주왕 물결표 하트. 달감이님 또 1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챔스 끝났어요? 개새끼야, 네가 대신 가. 나한테 그러지 말고 지가 대신 가면 되지. 우리나라도 챔스에 나와요? 와, 살 진짜 없어. 잘 안 떨어지고 빡치네.
우리나라 클럽들도 챔다 나가. 아, 진짜? 우리나라도 챔스에 나갑니다. 모르셨어요? 네. 아시아. 아시안 챔피언 리그? 근데 우리나라 축구 잘 못하지 않아요? 오, 얜 좀살 있다. 흐름이 전주만 잘해? 안 되실랴. 알았어요. 맞아, 2002년도 때. 야구? 하나씩 찍어 먹을까? 군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요. 아주머니도 쓰고 내가 치울 때도 있고 그렇죠. 뗐어요. 초등학생 때, 그니까, 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고,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 기억도 있고, 안 나는 기억도 있죠? 돈이 없으면, 벌어야죠. 2000년대는 개잘했지. 맞아. 근데 진짜 그땐 소름이었죠, 여러분들. 아, 운동화의 그 바퀴 감동의 물결. 맞아. 그때가 사직종 GD 32개 개주한 물결 휴하트. 슬레이팬가 입고 왔습니다. 나라가 IMF 터져서 개고생하다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거였나? IMF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그때 회사들 엄청 부도나고 막 근무기 운동하고 막다 망했잖아. 그때부터 그거 생겼죠. 회사에서 잘렸는데, 취직하는 척 하면서, 놀이터에서 쉬고 있는 아빠들. 그때 막, 아빠들 회사에서 다 잘리고, 기업, 중소기업들 다 망하고 막. 금 기부했어요? 우리 엄마 금을 팔았던 것 같은데. 착하네. 기부도 하고. 그 금 나 주지. 왜 기부했어요? 좀 덜 착하네. 스맨!
안아 받아본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근무기 한 것도 초등학생 때 같은데. 왜 그러지, 기분이? 6살이네. 유치원 때였나? 아닌데, 그럼 내가 안아 받아를 어떻게 알지? 쭉 갔나 봐요, 아미프가. 딱 그때 터지고.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래서 본인도 잘하고 IMF 때 태어난 거? 안다는 게 신기해. 계속 안 좋아서. 97년도 때 아무. 셀링이가 95년생이니까 셀링이가 아니다. 맞아. 사직 종지디 97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97개 꿀잼개 고맙습니다. 김영삼 맘에 말에 터뜨린 거야? 근데 김영삼 대통령 아저씨를 어른들이 영삼이 영삼이 부르는 건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 그냥 길 가면은 길거리에 술장 아저씨들 많잖아요. 고모 아저씨들이 막 영삼이가 막 하고 막 무슨 대통령 있으면 너 누구와 막 하면서 막 술 취해서 막 그런 거 봤는데 막 아저씨 술 취해가지고 친구인 줄. 아니 막 길거리에서 무서웠지 막 화내니까. 맞아. 저 은근 기억력 가끔 좋을 때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역사는 셀리 방송 별풍 역사예요. 오늘 하루 별풍 일지. 오늘은 몇 개가 도졌다. 오늘은 가뭄이다. 오늘은 사막인 것 같다. 우와, 오랜만에 별풍비가 내린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별풍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역사.
근데 가끔 우수전도 한 개뜬가 있고 맛있나? 물결표 28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지금 당장은 꿈이나 목표는 없지만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일이 생기면은 그거 하려고요. 돈이란 언제든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꿈이나 목표가 없다 해서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열심히 별풍을 사랑하며 별풍을 추구하며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은 문득 어느 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생기겠지. 그럼 그때 하면 되죠. 지금은 딱히 없어요. 그렇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별풍선만 좋습니다. 사직통지디 3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나중에 말해줘. 투자할게요. 네. 아니야. MC 보기 싫어요. 손. 소름. 이제 시상식 안 가고 싶어. 이번 시상식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 왈왈라고 안 썼는데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닭목음. 이거 2인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양이 적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 이죠